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2020 대수능 윤리와 사상인데, 윤리와 사상은 쌤이 강의 때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렵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제대로 예측대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플라톤 자료들 잘 보고, 그 다음에 그거 18번 욕하는 거 아니야? 18번 틀리고 나서 진짜 막 띠바띠바 했을 텐데, 정약용 천리 아니라 했지, 내가. 마지막까지. 정약용은 천리가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거다. 천리면 그건 성리학이다. 그리고 구평 때 우리 문제 봤을 때 이황 이 이제 사단 칠정 가지고 제시문 안에서 더욱더 가기보다 경과성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이제 체크하고 들었던 수험생들, 제가 어제 문자 엄청 많이 받았어요. 윤사 만점 받았어요. 선생님, 드디어 제가 몇년 동안 공부했는데 처음으로 윤리와 사상 제대로 공부하고 만점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어제 수없이 듣고, 생윤도 있다 제가 함께 이제 하면서 이야기 해드릴 텐데, 총평 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오늘 해설을 다른 어느 것보다 빨리 여러분들 앞에서 찍어드리겠다, 만나보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매년 이렇게 수능 해설 강의를 찍다가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하냐면, 누가 볼까? 자, 수능 해설을 내가 찍으면, 어제도 이제 수험생들이 당연히 문자 오고 연락 오고, 이제 제자들이 막잘 봤어요, 잘 봤어요 하고, 이제 뭐 하니?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놀러 가지. 그러고 이제 막, 나이 이제 있으신 분들, 성인분들이 이제 막, 막 이렇게 또 하러 가요. 막 친구들하고 아빠, 엄마랑 밥 먹으러 가요. 어느 누가 저 해설 강의 들으러 가요. 제가 여기도 해설하고 다른 데도 해설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후기 남기는 정말 존귀한 지체들은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놀고 계실 거고, 맞아요.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시작부터 이야기하냐면, 이 해설 강의 듣고 있는 너 누구냐면, 매년 지켜보면 지금 2020 수능 해설을 누가 듣냐면, 끝나고 이렇게 종익쌤 감사한다면 클릭해볼까? 뭐 이런 학생도 있겠지만, 첫 번째 누가 듣냐면 예비 고3 2021 대수능 윤사를 볼 건데,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어봤더니 타이틀은 잘생긴 윤리라고 달아놓고, 너 진짜 잘생겼냐 한번 클릭해볼까라고 들어와서 수능 해설 강의 듣는 예비 고3. 두 번째는, 매년 마음 아픈데 다시 한번 윤사, 와 진짜 개짜증. 작년에 이거 정약용 선생님 참 사상 좋으신 분인데, 꼭 수능에서 틀리면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욕하네. 정약용 약자만 봐도 이제 죽일 거야. 문제도 18번이잖아 또. 이제 그런 수험생들 마음 정말 아프죠.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어디를 틀렸고, 너가 공부 방법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마음 아프죠. 그 1년을 다시 한다는 건요, 상상도 못하죠. 그 무지의 베일처럼 이 좁디좁은 공간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도 반납한 채, 올해는 수능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 느낌 여러분 잘 아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본 수험생들 들어왔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틀렸던 거왜 틀렸지? 라는 게 아니라, 윤사 나 만점인데 라고 이제 클릭하고만 나가지 말고, 우리 1년 동안 함께했던 거, 여러분 친구들이 남겼던 것처럼 수강 후기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이번에 대수능의 그 필적 확인날 문구가 뭐였냐면, 너는 맑고 초롱한 별. 저는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칸트 생각났어요. 왜 칸트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법칙. 이 도덕법칙이 바로 뭐냐면, 개인 규칙이 준칙이라고 했는데, 개인 규칙이 모두 다 도덕법칙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고, 올해 연기교재에서 조금 어렵게 자료가 등장했던 게 바로 존경심인데, 윤리와 사상을 어렵게 출제하면, 지금 올해 딱 시험지 내가 보고 뭘확 느꼈냐면, 생윤은 어차피 등급컷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1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등급컷 잡은 거야. 사유재산과 사유재산권의 차이를 가지고. 개빡친 거 진짜. 뭐 권짜 하나 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생윤 때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생윤하고 윤사 쌍윤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시험지가 딱 보여줬다니까. 의도 자체가 보여 진짜. 생윤 윤사 결합된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생윤은 등급컷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들이 배치가 4개 정도 됐지만, 윤사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들이 정말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문항들이 아니고, 평이하게 윤사 들어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시험지 성격을 갖고 있죠. 개정 생윤을 대비해서. 그래서 칸트도 어렵게 출제 안 하고 1번 문제다 딱 집어넣은 거야. 얼굴 보고 헤어스타일 칸트 이거 알잖아 이거. 응?
그 시대 이거 말고 있었을까? 여러분 앞머리 많은 것처럼 이거 딱 말아가지고 딱 정직하게 아주 딱 강직하게 위에까지 딱 채워가지고 도덕법칙 칸트에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교육과정 때 출자미 존경심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존경심 바로 뭐냐면 보편화된 준칙, 도덕법칙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감정을 발휘하는 게 바로 존경심이라니까.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그러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너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감성계의 지배를 받는 자연계의 사람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덕적인 세상에 윤리형 이상학적 세상에 살아가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칸트죠. 그래서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유한하잖아 인간. 의지에는 의무의 법칙이다. 그러면 1번 뜬금없이 이번 시험지가 얼마나 쉬운지 너에게 1번에 1번이 말해주잖아.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법칙, 칸트는 자연법칙도 아니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에 따르고자 하는 건 갑자기 도가가 나왔죠. 2번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쉽잖아 칸트. 자연적인 경향성,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 본능적 욕구에 따라 나 오늘 수능 끝났으니까 밥 먹어야지. 아니야 김조익 선생님하고 강의 끝나면 후기 남겨야겠다. 지금 밥 먹는 거는 본능적 욕구고 김종일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수강 후기 남겨야지 그런 준칙을 세워보면 이거는 보편화 가능하잖아. 그 준칙을 세워놓고 그래 내가 종일 선생님과 약속을 지켜야겠다 라고 들어온 게 바로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적인 네가 스스로 세운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잖아. 3번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도 아니고 칸트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칸트의 원전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교육과정 상에서 칸트가 어떤 유신론 입장에서 신의 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도덕법칙에 따르는 삶 그리고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는 게 아니라 칸트는 행복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너가 어떤 도덕적인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이 행동하면 행복할까? 이런 거 고려하지 말라고 했지. 도덕적 가치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후기 남겨야겠다. 도덕법칙 세워놓고 수강 후기를 남겼더니 그 중에 수강 후기 대상자 중에 누군가를 김종희 쌤이 선별을 해가지고 메가스터디 본사로 초대를 해서 밥도 먹고 뭐 먹겠니 뭐. 우리 뭐 김밥 파라다이스 같으면 김밥 먹겠어? 아니 맛있는 이렇게 밥도 먹고 촬영도 하고 소정의 선물도 없이 집에 가라! 너는 그냥 가라 만점 받았으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같이 그런 행복감. 그럼 도덕적 가치 있는 행동하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지 칸트는. 그 다음에 4번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봐봐 이거 봐봐 대놓고 생윤이지. 칸트는 생윤하는 학생들 갑자기 4번 보면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윤사에서도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화라고 하지. 근데 쌍윤하는 학생들은 4번 보고 반가웠지 갑자기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인데 선생님 지금 쌍윤하라고 강조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쌍윤 가르치니까 쌍윤해야지 뭐 하겠어 지금.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응? 쌍윤해야 됩니다. 시험지가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생윤하면 윤사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심 가득. 자,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고 칸트는 인간만을 목적으로 대우한다고. 그 다음 의무식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 아까 나왔잖아요. 의무식에서 비롯된 행동을 기반으로 삼는 거. 그게 칸트죠. 정답이 2번이 됐고.